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언약의 여정 언약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늘 언약적 그 여정을 통해 언약적 감사 또한 그의 행동의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응답을 확실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언약적 감사일 것입니다. 믿음이 행복 시작이라면 감사는 행복 완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행복이 한 몸이요 한 뿌리이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말해나 일어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늘 언약적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도 다니엘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언약적 감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삶인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또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치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여정을 통하여서 언약적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이러한 행동 속에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아,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어떤 환경 어떠한 조건 지금 오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 감사는 이것에 제한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을 뛰어넘는 언약적 감사를 통해서 언약적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탄생 스토리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분명히 우리 원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받고 이 원단을 가지고 지금 원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많은 계획이 있었죠.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 여행 다시 한번 1차 갔던 지역을 다지고 이 아시아 전도를 개혁하고 있었지만 환상 속에그 드로아의 밤이라고 알고 있는 드로아 지역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입니다. 너의 계획 분명히 중요하다. 너의 생각 분명히 중요하지만 나의 뜻이 있다. 나의 계획이 있다. 지금 나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표, 기적의 시간표를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이 막혔습니다. 그거는 문이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에서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가 잘안 됩니까? 그래서 피합니까? 그 이걸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선택합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새로운 거또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슬픔과 애통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 그 시간표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니라다를까 이 전환점을 맞이해서 그 뒤에 하나님은 준비하여 은게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환란 속에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일에 준비해 가고 있는 게 있, 있습니다. 이 전환점을 넘어갔더니 하나님은 만남을 주십니다. 바로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로복음화의 그첫 관문 빌립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하나님은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분명히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십니다. 그 치유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귀신들린 그 여종을 주 예수글씨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했을 때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만남을 준비하신 것이고 현장 변화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 분명히 고통이 또 따라옵니다 감옥이라는 가기 싫은 그 현장을 맞다트리게 됩니다 분명히 가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그문 여시는 것을 언약의 여정 가운데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연히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 또한 요원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로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했듯이 우리도 지금 선교여행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케냐에도 가 있고 다음 주에는 또 마닐라와 팔라완 또 이런 선교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음 주에 너무너무 중요한 선교 여정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가고 있고 이미 준비된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운 보고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뿐만이 아니라 소장도 은혜를 받고.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 이것이 나의 오늘의 인생 언약의 여정일 것입니다.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붙잡고 참으로 행복한 언약적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 언약적 감사입니다. 빌립보의 핵심은 빌립보서의 핵심은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과 행복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누려지게 되는가? 바로 언약적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었기에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또 기쁨과 행복을 통화해서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행복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언약적 감사 이 어떻게 언약적 감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언약의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네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네 장을 간단한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언약의 여정이 있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붙잡으면서 새로운 그러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환란이라는 것은 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자체도 아직 든든하게 완전하게 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고통과 시험과 환란이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무릅쓰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나의 당한 일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분명히 오늘도 환란이 있을 수 있고 고통고 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것이 바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매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대로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큰 특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환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큰 특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되어져서 언약의 감사,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팔전 목사님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다히 전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로 들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환란이 환란이 아니라 환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십자가가 나야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물가피를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듯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는 답을 우리에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 준비되어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새로운 축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포스 3장은 그 증거로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언약적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받는 축복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세상 거에서 주어진 이 행복 축복 이거는 다 배설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축복과 그 가치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몸에 완전히 형체로 변화게 하신다. 새로운 변화된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의 지식 박사가 어쩌고 논문이 어쩌고 지금 막 방송에서는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 그리스도에게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 고통이 있어도 나는 그 부르심에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수 있는 시민권 그 만물이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그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힘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장은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설령 어떠한 이런저런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해도 상관없고 내가 궁핍에 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잡고 승리하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루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빌립보교회가 탄생이 되어졌고 그와 함께 여러 통역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공동체, 같은 시간표 안에서 언약의 여정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제단에 이렇게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 같은 시간표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를 통하에서 언약자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더불어 예언 공동체가 언약의 여정 언약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언약자 감사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겁니다. 내 입에서 내 중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정말 지금 기도했다가 바로 응답 받았는데 또 놓치고 감사를 놓치고 또 다른 일에 내가 또 헤매고 있지 않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감사 고백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식구들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복음을 드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만 아니면 끝입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늘 언약적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적 감사 고백 속에 사단의 괴계, 마귀의 일은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사 속에 참으로 흑암의 배경과 흑암을 완전히 꺾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삼 오늘 즉 오늘 하루를 통해서 세 가지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일 삼작의 시간표가 나의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살아났듯이. 우리는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언약적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뜻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 즉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늘 감사해야 될 것이고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중직자 우리 성도들끼리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어떤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연장에서 어떤 성도를 만납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영적 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언약적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그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어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 생의 이유, 존재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가지고... 같은 시간표 즉 같은 강당과 같은 오직 여와의 뜻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 즉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천재가 개벽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여운교 같은 공동체 이론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같은 시간표와 같은 공동체 속에 있는 여기서 축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이름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압니다. 아, 저것이 흑암이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 해답과 정답과 응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현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구나. 깨닫습니다. 그 복음이 떠나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게 되면 언약적 감사를 놓치게 되면 흑암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영적 문제는 다시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달하는 사명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을 나는 오늘 전달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이걸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그러한 수학이다라는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처럼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떨 때 감사 주일에 백지 한 장을 주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기록해 보라고 합니다. 막상 기록을 해 보려면 또 띄엄띄엄합니다. 드문드문합니다.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할 조건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만 봐도, 아, 이 우주 만물 주신 거, 그 우주 만물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24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를 기록할 수가 없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많은 감사, 특히 언약적 감사를 통해서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그런 응답, 그런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